자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부산 꼴통알배입니다. 자, 오늘 일요일입니다.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? 오늘 제가 이 아파트, 보니까 안에 내부 수리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, 우리 아파트, 우리 도계공 아파트는 전부 똑같습니다. 12평. 저 밑에 LG 중공 아파트는 18, 14, 12평. 네 가지 타입이 있고, 요 도계공 아파트는 딱한 가지 타입,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앉아 완전 올 수리를 싸그리 다 해준다고 이렇게 지금 공가부터 빈집부터 이렇게 싹 뜯어내가지고 완전히 다 뜯어냈네요. 이렇게 지금 새로 에어컨도 달아줄라나. 지금 요 싱크대 자리입니다. 요가 싱크대 자리인데. 그 싱크대까지 싹다 뜯어냈고요. 요거 욕실입니다. 욕실. 요거는 12평이라서 욕조는 없어요. 그냥 세면대하고 샤워 부스만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내년에 그 18평으로 이사 가면 거기는 욕조도 들어 있습니다. 18평이니까 조금 크죠. 여기 방이 앉아 요거 하나하고 요거하고 이런 방이 두 개입니다. 이 방하고 요 안에 요. 이 방은 뭐 방으로 써도 되고, 거실로 써도 되고, 베란다가 조금 넓죠. 자, 베란다. 베란다에는 주로, 여기 보시면은 요 뜨거운 물 나오고, 요 찬물 나옵니다. 뜨거운 물 억수로 뜨겁게 나와요. 손 D입니다, D. 이거 하고 찍고, 나중에 또, 경가된 작업했고 좀돼 있는 것도 하나 내가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. 수리 좀 되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혼자 살기는 괜찮습니다. 혼자 살기는 둘이 살아도 뭐 괜찮아요. 둘이 부부 둘이 살아도 되는데 세명 살기는 좀안 좋다 봐야지. 자, 요가 12평. 12평, 공급평수 12평이니까 실평수는 한 8평이나 9평 될 겁니다. 베란다 면적은 또 빠지잖아요. 그렇게 한 10평? 한 10평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. 베란다까지 치가지고. 한 9평 정도. 자, 나가겠습니다. 자,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연구임대 아파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칠게요. 바이바이.